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됐다. 어이, 깜짝이야.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. 이게 뭐야? 이게 시우야 이게? 좀 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. 우연히 공연을 보게 됐는데 공연하는 걸 보고 너무 멋있으셨는데 오늘 박남준 선생님이랑 촬영한다는 걸 듣고 너무 기뻤어요. 이 노래 안단 말이야? 조각조각 부서진 작은 꿈들이 사랑의 불시착. 어? 잠깐만, 이 보람님 영상인 것 같은데 이거 맞죠? 네, 네. 북한. 근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? 부릉부릉이 뭐의 줄임말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, 그지? 아닌가? 뭐 초성 문제 어쩌고 그랬잖아. 부릉부릉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. 아,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고두고. 뭐 그게 아니라 그것도... 문제가. 아, 지응, 지응. 아,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. 아, 알잘 딱갈센. 아.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라고 알아? 혹시 아까 그 삐삐 막 이런 거? 아니요. 귀찮아도 집에 가서 소식을 전하고 다시 놀 것 같은데.
핸드폰을 보면서 카톡으로 소통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면이 좀 적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. 그 시대의 흐름이 뭔가 좀 톡톡 튀고 좀 특이한 발상들이 많잖아요. 거기에 이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, 배운다는 차원에서. 요즘 애들은 그냥 진짜 말을 평범하게 안 하고 다 줄임말로만 해요. 그래서 요즘 줄임말로 소통하는 게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네가 말하는 요즘 애들이나 너보다 더 어린 애들 말하는 거지? 네. 네.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? 다 같이 우린 서로 사랑 좀 협조 좀 해주세요. 우린 서로 감사합니다.